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연수동에, 인천 연수동에요. 네. 지금, 잠시, 여기, 연수동에 그 아주 아파트하고 청학동에 시세 아파트가 있거든요. 옹현동 아주 아파트하고 청학동 시세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임대 사업을 계속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데, 인천 연수동에 있는 아주 아파트, 그리고 청학동에 있는 시대 아파트 이렇게 두 물건으로 고민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연수의 아주 아파트하고 바로 뭐 시대 아파트 바로 근처 있는 아파트네요. 네, 맞아요. 네. 이 아파트 지금 뭐 지금 현재 임대 중이신 건가요? 네. 뭐이 지금 아파트 지금 뭐 고민이 정확하게 뭐세요? 뭐 이걸 매도를 하시는 게 고민이신 건지 아니면 뭐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건지. 뭐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향후 전망을 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아, 될지를 향후 전망 여쭤보고 보고 싶어요.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봐 볼게요. 지금 아파트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 연수구에서 개발 호재들이라든가 이제 교통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들이 좀 다른 거에 집중돼 있지 않고 교통에 많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파트 다이 교통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도역 옆에 있는데요. 송도역 바로 옆에 지금 아주 아파트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송도역 쪽에 이 지금 복합 환승센터, KTX 복합 환승센터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이 지금 계속 주변 지역이 발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주 아파트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바로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뭐 완공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률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거의 완공 상태라든가 주변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 반영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시라고 말, 저 임대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 아파트 바로 앞에도 또 좋은 호재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청학사거리인데 청학사거리에 제2경인선 들어보셨어요? 지금 청학사거리 있는 쪽에서 시작해서 서울의 이제 구로 노량진까지 이어 광명 구로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천 경인선이 하나 생겨요. 인천 지역에 보시게 되면 경인선이 저 부평하고 부천이 지나가는 그쪽 위쪽 라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밑에 쪽에 있는 분들이 지하철 라인에 대한 이런 혜택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뭐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이 있긴 하지만 인천 1, 2호선 같은 경우는 인천 내에서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남쪽에, 그러니까 뭐 남쪽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죠. 연수구 쪽이라든가 뭐 송도 쪽이라든가 남동구 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게 되면 서울 접근하려면 부평 정도까지 나가셔서 진행을 하셔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접근성이 여기서 이제부터 연수구 쪽에서 진행해서 서울로 바로 강명시를 지나서 서울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서울 접근성들을 볼수 있는 그런 제2경인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서울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는데요. 이런 인천이라든가 경기권, 이 수도권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서는 이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들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향후 전망은 두 아파트 다 상당히 밝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지금 두개다 임대 중이시라는 거 보니까 거주주택이 또 하나 있으시겠어요? 맞아요. 네, 그럼 거주 아파트를 계속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갖고 만에 하나 만약 임대 저뭐 임대가 종료되거나 했을 때 매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이왕이면 시대 아파트 쪽에 좀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 접근성이라고 조금 아까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엔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울 그 수도권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아주 아파트보다는 시대 아파트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매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갖고 계신다면 시대 아파트 쪽을 놔두시고 아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시점 맞춰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 맞춰서 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두 아파트 다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을 통해서 꼼꼼한 상담 첫 번째 분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은 두 물건 다 좋은 조건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청학대응에 있는 시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좀 미래 가치를 좀 따져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추후에 아주 아파트를 좀 매도하시고 정리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도 생방송으로 이사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1638-3916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오늘 특별하게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됩니다. 많이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강동구 길동 368-14번지 그 빌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향후 전망과 그 매도 시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고 강동구 길동에 368-14번지 말씀 주셨어요. 네. 네,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다세대 빌라 보유 중이시군요. 네. 네. 지금 이거 매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뭐? 아니, 그 뒤에 그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해서 또 혹시 또 우리 빌라하고 무엇이 연관이 있을까?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네, 뒤에가 근데 뒤쪽에 예, 통째로 그 빌라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건가 이제 해서 해서 거기 뭐 이렇게 주차장을 한다나 뭐 어쩐다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뭐 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팔아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위치는 지금 길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지금 주유소라든가 이런 거에 개발 계획이 주유소 옆에 뭐 저 주상복합으로 뭐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천호동 지역 이쪽 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몰려 있죠. 네. 예, 여기 쪽으로 지금 개발 계획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거리가 살짝은 있어요. 그죠? 여기 뭐 천호동 지구단위 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다세대 물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제 다세대 물건의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체제 역할로 빌라나 이런 다세대 물건이라고 그러죠. 연립 빌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물건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의 시장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제라는 거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도 아파트 대비 상승률이 좀 적죠. 아파트는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때 빌라 상승률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또 하락할 때 또 빌라 가격도 또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데 이런 빌라 같은 경우들이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이유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거의 크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든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라는데 속해 있는 빌라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아니게 되면 주변 지역이 이쪽 주변 지역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좋아지면 빌라 가격의 상승 요인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천호동 쪽에 개발 계획들이 약간 거리가 있고요. 또 좀 시간도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의 노후도들이 대부분 좀 높은데 또 이쪽 근처 쪽 노후도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뭐 이런 거에 영향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주변 지역에 특별한 개발 계획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의 목적이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는 위치상으로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투자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계시다면 적절한 투자처가 있거나 적절하게 갈아타실 곳이 있으시면 지금 정도 한번 갈아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거가 뭐 지구단 계획이나 뭐 그런 것은 네, 없어요? 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잡혀 있고요. 천호동 밑에 쪽에 잡혀 있고 천호역 지역 옆에도 지금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예예. 그런데 조금 거리가 돼요. 그래서 바로 옆 지역에 주변 지역에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 좋아지다 보니까 물론 영향은 좀 있습니다. 영향이 없진 않아요. 영향이 없진 않는데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저걸 보시고 싶을 때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다. 좀 아쉬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매도 시점을 지금 잡아도 될까요?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요. 네, 올해 조금 말 정도. 중순이나 말 정도. 그 정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네.